네, 도시화경제 플러스 시작하겠습니다. 정부가 1월 10일 부동산 대책을 발표를 했죠. 재건축 재개발이 순항할 거라는 기대감들이 컸었는데요. 사실 시장에서는 큰 변화가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다. 조합들의 고민거리가 사실 굉장히 커졌을 거라고 보는데요. 이런 커진 고민을 해결할 수 있는 전문가들의 손길이 필요한 그런 시기가 됐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월 10일 대책 이후로 재건축 사업장에 뭐 여러 러브콜을 받고 계신 한 분을 모시고 이야기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법무법인 신모 김예린 대표 변호사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예린 변호사입니다. 네, 지금 1월 10일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로 재건축 재개발에 대한 그 기대감이 커졌는데요. 이런 커진 기대감들을 해결할 수 있는 전문가 제가 앞서서도 말씀드린 것 같은데 법무법인 신목은 이런 뭐 문제점들 해결할 수 있는 곳인가요? 어떻습니까? 네. 법무법인 신목은 이제 재개발 재건축 전문으로 하는 로펌이다라고 네. 보시면 돼요. 네. 그래서 이제 여러 재개발 재건축 구역에 뭐 법률 자문 같은 것들은 물론 하고 네. 그리고 사업지 PM 같은 것들을 통해서 이제 사업 절차 진행이나 이런 것들도 많이 도와드리고 있어요. 네. 그리고 또 이제 조합원분들 입장에서는 내가 재개발 재건축을 통해서 얼마나 이득을 볼까 굉장히 관심이 많으실 수밖에 그렇죠. 없거든요. 네. 그래서 뭐 절세 컨설팅이라던가 그리고 네. 입주권 그리고 뭐 재개발 재건축 투자나 자산 컨설팅 뭐 이런 것들도 네. 제공을 종종 해드리고 있고 그리고 이제 부산 관련해서는 뭐 괴정동이나 감만동 이런 곳들을 네. 재개발 사업지에서 업무를 또 수행하고 있기도 해요. 그리고 또 언론이나 뭐 이런 것들도 많이 제가 또 인터뷰를 통해서 재개발 재건축에 관한 정보라던가 이런 것들을 좀 제공을 해드리는 활동들을 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이 사업지 안에서도 뭐 다양한 이해관계들도 있고 있겠지만 뭐 다양한 요인들이 있기 때문에 사업 전반적으로 두루두루 볼 수 있는 이런 전문가들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자, 변호사님 오늘 주제에 대해서 좀 설명을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떤 주제가 중요한 그런 사안이죠? 요즘 이제 재개발 재건축에서 많이 회자가 되는 거는 신탁 방식 재개발 재건축이다라고 네. 볼 수가 있어서 제가 관련해서 영상을 좀 준비해 보려고 해요, 오늘. 네. 그래서 이제 그 영상이 한 두세 편이 될 텐데 네. 첫 번째 영상에서는 신탁 방식 재개발 재건축 잘 모르시는 분들 많거든요. 네. 그래서 관련해서 신탁 방식 재개발 재건축이 과연 뭔가를 설명을 좀 드리고 그리고 이제 그 다음 영상에서는 신탁 방식 재개발 재건축 관련해서 자주 물어보시는 질문들이 있어요. 이게 좀 정형화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한 4가지 정도 뽑아서 좀 설명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네, 재개발 재건축 모두 잘 알고 있죠. 근데 신탁 방식 재개발 재건축은 모르고 계신 분들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과연 이 신탁 방식에 대한 그 궁금증 좀 해결을 할 수 있을지 궁금하네요. 신탁 방식 재개발 재건축 이게 뭐 어떤 내용인지 좀 설명 주시겠어요? 이 신탁 방식 재개발 재건축은 기존에도 있던 제도인데 최근에 네. 이제 기사에서 굉장히 많이 보셨을 거예요. 네. 이게 신탁 방식 재개발 재건축은 신탁 회사가 재개발 재건축을 직접 시행하거나 아니면 기존에 조합이 있다라고 하면은 이 대신해서 시행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기사를 통해서 많이 보신 거는 뭐 신탁 방식 재개발 재건축이 좋다라는 의견도 있고 별로 뭐 이익이 없다라는 의견도 있고 다양하게 보셨을 텐데 이제 그 신탁 방식 재개발 재건축이 최근에 좀 각광을 받게 된 거는 이제 정부에서 부동산 대책을 내놓으면서부터예요. 그래서 신탁 방식 재개발 재건축의 요건을 좀 완화를 한다거나 그리고 여러 가지 절차를 좀 간소화해서 사업 기간을 줄여준다거나 뭐 이런 것들이 이제 그 대책으로 발표가 되다 보니까 신탁 방식 재개발 재건축을 통해서 좀 사업을 빨리 잘 진행해 볼까 이런 단지들이 계속 늘어나게 된 거죠. 그래서 실제로도 원래 신탁 방식 재개발 재건축은 좀 사업이 어려운 곳 위주로 좀 진행이 됐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네. 최근에는 분위기가 완전 달라졌어요. 그래서 서울에 있는 뭐 강남에 한 이제 삼풍아파트라는 재건축 네. 단지가 있는데 뭐 여기서도 이제 소유자들이 거의 대부분 동의를 해서 네. 신탁 방식 재건축을 좀 추진을 하고 있다거나 또 여의도나 목동 같은 곳들은 상당히 서울에서도 입지가 뭐 가장 좋다라고 볼 수 있는 곳들이잖아요. 네. 이런 것들도 뭐 절반 이상의 단지들이 지금 신탁 방식 재건축으로 이제 진행을 하고 있을 정도로 최근에는 분위기가 완전히 반전이 됐다라고 볼 수가 있죠. 네, 신탁 방식 사실 뭐 아주 소규모 단지에서 한다라고 하면은 그래 뭐 우리랑 좀 다른 단지다라고도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 가장 뭐 대표적인 단지로 평가를 받는 뭐 목동이나 여의도 이런 곳에서도
신탁 방식을 통한 재건축이 시작한다라고 들었습니다. 사실 이렇게 굵직굵직한 단지에서 신탁 방식을 한다라고 하는 사실 어떤 특별한 이유 같은 게 좀 있을까요? 최근에 이제 부동산 대책과 좀 관련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네. 신탁 방식 재개발 재건축 요건이 좀 완화가 됐고 그리고 이제 그 신탁 방식 재개발 재건축을 통해서 이제 진행이 된다라고 하면은 좀 사업 기간을 단축할 수 있는 장점이 있어요. 네. 그래서 일반적인 조합 방식으로 가게 되면은 정비 구역 지정하고 나면은 추진 위원회 설립하고 그리고 조합 설립 단계로 가야 되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시공사 선정이 이루어진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네. 이 신탁 방식으로 가게 되면은 바로 이제 그 사업 시행자 지정이 가능해요. 신탁회사로. 그러니까 추진위원회나 조합설립 절차가 필요가 없다는 거죠. 네. 그리고 나면 이제 곧바로 시공사 선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최대한 3년 정도가 또 이제 줄어드는 장점이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 그리고 또 이제 그 인허가나 뭐 이런 것들도 신탁 방식 재개발 재건축 같은 경우에는 좀 통합해서 처리해서 사업 기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부동산 대책에 포함이 되어 있다 보니까 네. 사업 속도를 좀 많이 낼 수 있고 사업 기간을 단축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 보통은 조합 방식으로 진행을 하게 되면은 사업 시행자가 조합이 되기 때문에 조합 임원들이 핵심적인 역할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죠. 근데 대부분 이제 주민들 중에서 조합 임원 선출을 하기 때문에 네. 전문성을 갖는 조합 임원은 손에 꼽기 어려울 정도로 드물다라고 볼 네. 수가 있어요. 근데 신탁회사 같은 경우에는 금융기관이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신탁회사 내부에 이 정비 사업을 전담하는 전문 팀들이 있어요. 그러다 네. 보니까 굉장히 전문성이 있죠. 그래서 이런 전문성을 토대로 해서 사업을 빠르게 그리고 잘 진행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또 하나 이제 재개발 재건축의 고질적인 문제가 조합 임원 비리 문제거든요. 네. 근데 어쨌든 간에 신탁회사는 제3자로서 객관적인 입장에서 이제 사업을 진행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네. 조합 임원 그 비리로 인해서 사업이 지연되거나 조합 내부에 어떤 갈등이 불거지거나 이런 단점들을 좀 최소화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정말 지금까지 항상 있었던 그 조합원들의 그 비리 뭐 소위 뭐 감옥 가시는 분들도 많이 보셨잖아요. 그만큼 비리의 온상이다라고 하는 그 재건축 사업장 안에서 이런 비리가 없어진다라는 것은 사업을 조금 더 투명한 곳으로 만들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외적으로도 보면은 재건축 재개발 특히 신탁 방식으로 했을 때 또 추가적으로 장점들이 어떤 것들이 더 있을까요? 크게 한 세 가지 정도 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전문성, 그리고 조합 임원의 비리 근절이라던가, 그리고 비용 절감 효과가 가장 크다라고 네. 볼 수가 있어요. 신탁 수수료가 들어가는 대신에 거기서 뭐 업체 선정이나, 공사비 협상이나 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유리한 그 협상력을 가질 수가 있기 때문에 좀 비용 절감 효과가 크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이제 그 전문성과 관련해서 사실 이제 법무법인 신목에서도 재개발 재건축 사업지 PM이나 뭐 이런 것들을 많이 하다 보니까 사업 진행 그 재개발 재건축 사업지에 어떤 사업을 진행하는 사례들을 많이 보게 되는데 이 조합 임원의 전문성에 따라서 사업 속도나 사업성이나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달라진다라고 볼 네.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조합 임원은 대부분 전문성을 갖고 있는 경우가 드물다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과정에서 뭐 절차가 잘못되거나 또 인허가가 중간에 취소돼 버린다거나 해서 이제 사업이 지연되거나 중단이 되는 사례가 좀 비일비재하게 일어날 수가 있는 거죠. 뭐 아마 기사에서 좀 접하셨을 것 같긴 한데 경기도의 한 재건축 단지도 최근에 이제 조합 임원의 어떤 비리 문제 이런 것들로 조합 내부의 갈등이 좀 심각해졌어요. 그러면서 네. 여기 다 조합원 이주가 끝난 상황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 사업이 진행이 안 되다 보니까 결국엔 사업지가 경매에 넘어갈 위기에 처하는 뭐 이런 사례들도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서울의 한 재건축 단지인데 여기 같은 경우에는 그 아파트 이름을 정하는 데만도 뭐 사업 그 기간 1년 정도가 소요가 됐다라고 하더라고요. 네. 그렇게 됐을 때 굉장히 비합리적인 결정으로 볼 수가 있겠죠. 이런 사업 진행 같은 것들을.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고려했을 때 조합 임원의 역할이 굉장히 큰데 이게 조합 임원이 전문성이 없다 보니까 실제로 이제 뭐 시공사나 다른 업체들을 좀 끌려다니는 경향이 강하다라고 볼 수가 있고 거기서 이제 비롯되는 여러 가지 사업 지연이나 중단 리스크가 좀 크다라는 그 의견을 좀 드리고 싶고요. 여기다가 더해서 이제 조합 임원들의 어떤 업무상 배임이나 횡령 문제도 상당히 심각하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우스갯소리로 얘기하는데 조합 임원이 되면 일단 차부터 바꾸고 그리고 100억을
자기가 챙기지 못하면 좀 바보다라는 얘기가 이제 있을 정도로 지금 그 임원의 어떤 업무상 횡령이나 배임 뭐 이런 불법 행위들이 문제가 항상 되고 있는데, 근데 이런 것들은 결국에 이제 조합원들 입장에서는 이제 조합원 스스로 부담해야 되는 그 비용들로 귀결이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내부의 갈등들이 계속 발생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이제 내부의 갈등이 또 심화가 되면 아까 그 경기도의 한 재건축 사례처럼 사업이 뭐 지연이 된다거나 중단이 된다거나 이런 이제 악순환으로 계속 이어지게 되는 그런 문제가 생기는데, 신탁회사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문가잖아요. 전문 CEO, 경영인 뭐 이런 수준으로 보시면 이해가 좀 쉬울 것 같아요. 그래서 제3자로서 좀 보수를 받고 거기에 상응한 어떤 전문적인 재개발 재건축 사업을 진행하는 뭐 회사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아무래도 이제 전문가들이 진행을 하다 보니까 이제 업체와 계약을 할 때도 좀 좋은 조건으로 계약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그 계약서도 꼼꼼히 따져보면은 이제 그 뭐 줄일 수 있는 비용들이 굉장히 많고 또 부풀려져 있는 비용들도 상당히 많을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꼼꼼히 따져서 이제 그 업체와의 계약을 할 때도 용역 조건을 좀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장점이 있고, 네. 또 가장 큰 장점은 최근에 이제 공사비로 인해서 갈등이 있는 사업장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게 그 공사비 같은 경우에는 시공사가 사실은 이제 많은 자금을 또 대여를 해줘야 되고, 재개발 재건축 사업지에. 그리고 초기 단계에 이제 선정이 되면 이 사업이 중단되거나 지연되는 리스크들을 다 떠안아야 되기 때문에, 이제 공사비를 좀 높게 책정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거기다가 이제 분양이 되는 정도에 따라서 공사비를 받아갈 수 있게 한다라고. 네. 보통은 분양불 계약이라고 하죠. 이렇게 계약을 체결을 하기 때문에 조합 방식에서는. 그렇게 되면은 이런 위험 요소들을 고려해서 공사비가 높게 책정될 수밖에 없거든요. 네. 근데 이제 신탁회사가 뭐 저리로 자금을 대여를 해줄 수가 있고, 네. 그 뭐 공사비 같은 것들을 그 자금 대여를 통해서 지급을 할 수 있게 된다라고 하면은 이제 기성고 방식으로 계약을 하거든요. 네. 그렇게 되면은 위험도가 낮아지니까 시공사 입장에서도 네. 좀 좋은 조건을 제시를 하고 또 공사비도 낮아지는 효과가 있고, 여러 가지 이제 우량한 시공사에서 좀 좋은 조건으로 시공을 하려고 입찰에 들어오는 경우가 많다라고 볼 수가 있어서요. 실제로 이제 조합 방식으로 분양불 공사 계약을 체결할 때에 비해서 이제 신탁 방식으로 갔을 때 기성고 이제 계약을 체결을 한다라고 했을 때는 평당한 40만 원 정도. 그래서 전체 사업지로 봤을 때 굉장히 큰 금액이 될 수 있겠죠. 네. 절감하는 효과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 최근 같이 이제 뭐 지금 서울 같은 경우도 평당 800만 원대도 공사 안 하겠다라고 하고 있잖아요. 네. 근데 이제 그 최근에 경기도에 한 그 재건축 단지예요. 안양에 있는 곳인데, 여기 같은 경우엔 지금 같은 때에도 한 500만 원대 공사비가 지금 책정이 됐거든요. 네. 그래서 이유가 뭐냐면 신탁 방식으로 가기 때문에 기성고로 지급을 하다 보니까 상당히 이제 낮은 금액으로도 공사가 가능하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네. 1월 10일 대책 이후로 사업의 그 속도를 못 내고 수당하지 못하는 주요 원인을 본다라면은 이 사업성, 그리고 조합들이 납부해야 되는 그 분담 능력들, 이런 것들을 어떻게 낮추느냐가 가장 핵심이라고 볼 수 있는데, 공사비를 좀 낮출 수 있고 또 거기에 대해서 금융비를 낮출 수 있다라는 거는 이 사업지가 순항할 수 있는 주요 원인이 될 수 있다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리고 또 비리 아까 말씀을 주신 것 같은데, 역시나 그 뒷돈을 자꾸 받으니까 조합들을 대변하는 이런 그 곳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이렇게 뒷돈을 대준 곳을 대변하다 보니까 사업이 잘 진행이 되지 못하는 거죠. 이렇게 올라간 그 공사비의 그 수익이 조합장의 주머니에 들어간다라는 게 정말 안타까운 그런 현실이다 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정말 뿌리 깊게 박혀있는 이런 문제점들을 꼭 해결할 필요가 있지 않나라고 보여집니다. 자, 과연 근데 이 실제로 신탁 방식으로 하게 된다면 재개발이나 재건축 그 사업장들의 그 사업성도 높이게 되는 거고, 또 개선한 그런 사업장들이 있다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어떻습니까? 그 결국은 그냥 뭐 말로 추상적으로 얘기할 게 아니라 사례나 뭐 근거를 갖고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 뭐 사례가 좀 있습니까? 최근에
정부의 이제 신탁 방식 재개발 재건축을 추진해서 좀 성공한 사례들이 속속 나오고 있어요. 네. 그래서 대표적으로 몇 개를 소개를 좀 해드리면은 네. 신림 1구역 같은 경우에도 이제 그 여기 같은 경우에는 신탁회사 지정하고 나서 세대수를 거의 1.5배 정도 늘려서 사업 그 성을 크게 이제 높인 단지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국가자 6구역 재개발 같은 곳들은 여기 이제 강북권 최초로 그 대림의 하이엔드 브랜드 아크로를 네. 이제 유치를 했어요. 네. 그러니까 시공사를 선정을 하더라도 이제 어쨌든 간에 좋은 조건으로 지금 선정이 가능한 사례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공사비 같은 경우에도 이제 비슷한 사업장 대비했을 때 한 15% 이상 좀 절감한 효과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 신길 10구역 재개발 같은 경우에도 13년 동안 거의 사업이 안 됐다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제 신탁회사 지정하고 3개월 만에 1군 건설사 대우건설을 네. 시공사로 선정을 했어요. 거기다가 이제 하이엔드 브랜드 프루지오 서밋까지 이제 유치를 하는 뭐 이런 그 좀 좋은 이제 그 조건으로 시공사를 선정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뭐 그 밖에도 인천의 뭐 하객 1구역이나 뭐 이런 데들은 공사비 절감이 한 15% 이상 됐다라고 볼 수가 있고, 또 이제 신탁회사에서 전문적으로 이제 검토를 해서 사업을 진행을 하다 보니까 적정한 시기에 잘 분양을 해서 미분양이 안 났어요. 인천 네. 지금 미분양 심각하잖아요. 근데 분양이 모두 완료된 그런 사업지로 볼 수가 있고요. 또 용운주공 재건축 단지 뭐 이런 데들은 규모가 크지는 않은데 이제 신탁회사 지정하고 뭐 공사비를 한 500억 정도 줄여서 이제 비례율이 100%면은 뭐 그 수익 과 비용이 같다라고 보거든요. 근데 여기는 기존에 이제 비례율이 104% 정도였는데 이게 120%까지 이제 뛰는 뭐 이런 사례들이 있죠. 네. 최근에 이런 공사비에 대한 그 납부나 받는 거가 워낙 불안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시공사들 입장에서도 신탁사에게 안정적으로 자금 조달하는 것을 선호하는 그런 경향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공사들이 입찰을 안 하는 곳들 같은 경우도 이런 문제점들이 있는 곳들이 나타나고 있다 보니까 신탁에서 안정적으로 유동성을 좀 공급받는 이런 사업의 모델을 선호하는 그런 경향성들도 지금 나오고 앞으로 좀 나올 수 있는 추세에 놓여 있지 않나라고 보고 있는데요. 왜냐하면은 그 여의도나 목동 같은 경우도 서울에서 입지가 가장 좋다라고 평가받는 곳이고 대기 수요가 풍부한 곳이다라고 평가를 받는 곳이잖아요. 이런 재건축 단지에서도 적극적으로 신탁 방식의 재건축 이런 것들을 선택을 하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사업이 실수 하나하나 욕심 하나하나가 모이게 된다라면은 사업이 그 실패한다. 속된 말로 뭐 엎어진다라는 표현들을 업계에서는 하는데 이런 엎어지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그런 그 조치 그 취지 뭐 이런 것들이라고 해석을 해볼 수 있겠죠. 그리고 정부에서도 신탁 방식이 워낙 좀 투명하다 보니까 재개발 재건축으로 밀어주려고 하는 이런 그 사업의 모델들로 갖고 가려고 하는 상황이죠. 사실 부동산이라는 게 사이클하고 또 정부가 밀어주는 제도를 잘 활용을 할 수 있었을 때 순항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들은 앞으로 조합들이 꼭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뭐 앞으로 좀 정리해야 될 수 있는 내용들이 있는데 앞에서도 제가 언급드렸던 내용들하고도 사실 연관성들이 좀 있는 지금 재건축 사업의 현실이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죠? 네, 그렇게 볼 수 있고, 그리고 여의도나 목동 재건축 단지 네. 언급하셨는데 이런 네. 이제 주요 입지에 사업 수익성이 좋은 이제 재건축 단지들이 왜 이 신탁 방식 재개발 재건축을 진행을 하냐, 재건축 초과익 환수제의 영향도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네. 이 신탁 방식 재개발 재건축으로 진행을 하게 되면은 이 재건축 초과익 환수제는 재건축에만 있는 제도거든요. 그래서 재건축으로 인해서 초과익이 발생했다라고 하면은 그거에 이제 상응하는 일정 비율을 재건축 부담금으로 납부를 하는 제도다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게 그 적게 나오느냐 절대 그렇지가 않다라는 네.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서울의 한 용산의 한 재건축 단지 이런 곳들은 재건축 부담금만 7억 나온다 그래요. 네. 그러면 최근에 이제 공사비나 뭐 금리나 이런 비용들이 좀 증가해서 안 그래도 사업 수익성이 많이 떨어졌잖아요. 재건축 같은 경우에는. 네. 근데 추가 분담금 외에도 뭐 이런 재건축 부담금까지 몇 억씩 내라라고 하면은 사실상 이게 재건축하지 말라는 얘기나 다름없거든요. 네.
근데 이제 재건축 부담금을 산정할 때는 이제 재건축으로 인해서 얻은 이익에다가 뭐 공사비나 여러 가지 비용들을 빼도록 되어 있어요. 근데 그동안은 이제 신탁회사 그러니까 수수료 같은 것들을 공제하도록 되어 있지 않았는데 이제 최근에는 법이 바뀌어서 이제 신탁회사 수수료 같은 것들도 이제 다양하게 좀 공제를 할 수 있게 되었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어쨌든 신탁회사 수수료를 그 주더라도 재건축 부담금 내느니 차라리 신탁회사의 어떤 그 사업 그 전문성이나 뭐 이런 것들을 좀 활용을 해서 사업이라도 좀 잘 가고 그리고 빨리 가자 이런 그 요구들이 좀 많이 발생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또 이제 재건축 부담금이라는 거는 사업 초기 단계부터 전문적으로 좀 설계를 잘하면 또 줄일 수 있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을 것으로 보여요. 근데 예를 들어서 뭐 개인의 세금 같은 경우도 미리부터 설계하고 움직이시면 많이 줄일 수 있는 것처럼 이 재건축 부담금 같은 경우에도 이제 신탁 방식 재개발 재건축으로 가게 된다라고 했을 때는 어쨌든 간에 이제 그 신탁회사가 전문성을 갖고 있으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설계를 할 수 있는 데 도움이 될 수가 있겠다라고 보이고요. 그리고 이제 그 예전에는 사실 신탁 그 수수료가 상당히 높았어요. 그래서 매출의 한 3%에서 5% 정도로 정해져 있었는데 근데 최근에는 이런 신탁 방식 재개발 재건축을 수주하기 위해서 신탁 회사들이 좀 공격적으로 그 하고 있는 곳들이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신탁 그 수수료가 한 1% 미만으로 떨어진 곳들도 꽤 있다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예전보다 이제 수수료 부담이 많이 줄어들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이거는 이제 달리 말씀을 드리면 어쨌든 이렇게 경쟁이 과열됐을 때 신탁 방식을 진행을 하게 되면은 좋은 조건으로 계약 체결이 가능해질 수 있는 장점들이 있거든요. 아무래도 이제 신탁회사 입장에서도 사업지가 많이 늘어나게 되면은 이제 공격적으로 수주할 필요가 없어질 수가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계약 조건이라던가 뭐 이런 것들도 좀 나빠질 수가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 그 뭐 적당한 때 이제 선점하시는 게 굉장히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이제 최근에 관련해서는 뭐 이제 여러 가지 뭐 그 신탁 계약서 같은 것들도 표준안이 마련이 됐어요. 그렇게 돼서 예전에는 신탁 계약 체결을 하면은 좀 이제 일방적으로 그 토지 등 소유자들에게 불리한 계약들이 많이 체결이 됐었는데 이런 부분들도 좀 많이 개선이 됐기 때문에 좀 꼼꼼하게 따지셔서 지금 초기 단계에 머물러 있는 사업지다라고 했을 때는 여러 가지 이제 장점과 단점을 좀 비교하셔서 신탁 방식 재건축 재개발을 좀 고민을 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1월 10일 이후 부동산 대책이 발표됐었습니다. 참 재개발 재건축 시장에 대한 그 시장 환경도 한번 점검을 해봤고요. 전문성과 사업 속도를 올릴 수 있는 신탁 방식에 관한 이야기 김예린 변호사님께서 잘 설명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역시나 그 사업을 하는데 여러 가지 불협화음들은 나올 것으로 보여집니다. 모든 각자의 사업장들마다요. 하지만 지적이랑 비판은 정말 쉽습니다. 10개, 100개 지적하고 비판하는 건 너무 쉽죠. 하지만 일을 하나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굉장한 전문성이 필요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여러분들 그 일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잘 생각을 해보시고 잘 판단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앞으로의 재건축 사업장들, 재개발 사업장들, 여러 방식들 그리고 신탁 방식에 대한 방법들 뭐 이런 것들을 잘 구분을 해 보시고요. 좋은 선택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신탁 방식 재건축 이 부분들 굉장히 궁금해 하시는 것 같은데요. 역시 궁금한 점들 잘 모아서 이야기 한번 나눠보는 그런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Q&A로 정리를 해 봤는데요. 제가 질문 좀 드리면 김예림 변호사님께서 자세한 그 내용들 말씀 드리는 그런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질문인데요. 신탁 방식 재개발 재건축은 조합이 아닌 신탁회사가 사업 시행자가 되는 방식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신탁회사가 일방적으로 사업을 진행을 하게 되기 때문에 주민들의 의견이 무시되지 않을까요? 라는 질문을 주신 것 같은데요. 어떻습니까? 신탁 방식 재개발 재건축은 사업 시행자가 신탁회사가 되는 거는 맞아요. 근데 네. 이제 전문 경영인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기업에도 이제 실소유자가 있고 또 요즘에는 다 이제 CEO라고 해서 전문 경영인을 별도로 둬서 이제 경영만 전담하게 하잖아요. 그런 형태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게 그 신탁회사가 일정 수수료를 받고 제3자로서 이제 전문성을 갖고 객관적으로 재개발 재건축 사업을 진행하는 형태다라고 보실 수가 있고요. 이 재개발 재건축 사업은 도시정비법이라는 법에 따라서 이제 진행이 되거든요. 네. 근데 주요 의사결정을 어떻게 하냐. 조합 방식 같은 경우에는 이제 총회라는 조합원 총회 같은 것들을 거쳐서 이제 결정을 하는데, 이 신탁 방식 재개발 재건축도 마찬가지라고 보시면 돼요. 네, 용어만 좀 달라요. 여기는 이제 토지 등 소유자 전체 회의를 통해서 이제 그 뭐 중요 사항들을 결정을 한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지금 생각하시는 것처럼 뭐 여러 가지 주요 사항이 신탁회사가 마음대로 결정하면 어떡하나 뭐 이런 것들을 좀 고민을 하시는 것 같거든요. 근데 이제 실제로 중요한 사항들은 다 토지 등 소유자 전체 회의를 거치도록 도시정비법에 규정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업체 선정을 한다 뭐 이런 것들은 이제 그 당연히 토지 등 소유자 전체 회의를 거치도록 되어 있고, 시공사 선정이라던가 뭐 사업 시행 계획을 수립하는 거라던가 관리 처분 계획에 관한 것이라던가 이런 이제 중요한 사안들은 다 토지 등 소유자 전체 회의를 거쳐서 의결하도록 되어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 토지 등 소유자 전체 회의는 그냥 말 그대로 그 정비 구역, 그 재건축 재개발 구역 내에 토지를 가지고 있는 분들, 뭐 주택을 가지고 있는 분들, 이런 분들 그 전부를 구성원으로 해서 회의체를 운영한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이 조합원 총회랑 마찬가지로 과반수 이상 참석을 하고, 그리고 그 참석 인원의 과반수 이상이 찬성을 해야, 그래야 이제 의결이 가능하다라는 점이 있기 때문에, 이 신탁방식 재개발 재건축 사업으로 가더라도 사실 이게 신탁회사에서 마음대로 사업을 진행한다, 이거는 좀 오해라고 볼 수가 있겠죠. 네. 자,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신탁방식으로 재개발 재건축을 진행을 하게 된다라면은 내가 갖고 있는 집을 우선 신탁회사한테 맡겨야 한다 라는 얘기들이 있는데, 이거는 사실인가요? 라는 질문이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은, 이제부터 이제 신탁방식 재개발 재건축으로 진행을 한다라고 하더라도 신탁회사에 내가 뭐 소유하고 있는 토지나 주택을 맡기지 않으셔도 돼요. 네, 그렇게 이제 바뀔 예정이고, 이 과거에는 이제 전체 토지 등 소유자의 일정 부분을 또 이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탁회사에 넘겨야 되는 부분들이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면은 이제 대내적으로는 토지 소유자가 그대로 이제 가지고 있다라고 하더라도 소유권을, 겉으로 볼 때는 신탁회사가 소유권을 갖고 있게 되잖아요. 그럼 이 토지 등 소유자 입장 에서는 굉장히 불안할 수밖에 없어요. 부담스럽기 때문에 사실 이 신탁 조건을 그 채우지 못해서 이 신탁 방식 재개발 재건축으로 가기 어려웠던 점들이 좀 많았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런 점들 때문에 신탁 방식 재개발 재건축이 잘 안 되다 보니까 이제 정부에서 대책을 내놨죠. 그래서 이제 그 일정 부분 신탁 등기를 하는 부분들 뭐 이런 것들이 이제 개선이 돼서 기존의 이제 조합 방식과 마찬가지로 전체 이제 토지 등 소유자의 75% 동의만 받으면은 그대로 이제 진행을 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신탁 회사에 소유권 이전 등기를 넘길 필요가 없어졌다라고 말씀을 주시는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질문 참 이거 핵심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이런 신탁 방식으로 재개발 재건축을 하면 신탁 수수료가 몇백억이 된다라고 하는데, 이 몇백억이라는 수수료가 너무 부담스럽지 않나. 그리고 최근에 공사비도 오르죠. 또 금리도 올라서 사업 수익성이 가뜩이나 떨어졌다라고 하는데, 신탁 수수료 이 몇백억까지 내게 된다라면 주민들 남는 거 하나도 없지 않냐라는 질문이거든요. 이제 기존에는 신탁 수수료가 상당히 높게 책정돼 있던 거는 맞아요. 네. 그래서 뭐 기존 뭐 매출의 한 3%에서 5% 정도 그렇게 되어 있어서 사실 신탁 수수료 부분도 이제 주민들이 좀 신탁 방식 재개발 재건축을 활용하기에는 어떤 걸림돌이 됐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최근에 정부에서 신탁 방식 재개발 재건축을 많이 이제 활성화하려고 여러 가지 대책을 내놓다 보니까 신탁 회사에서도 좀 공격적으로 재개발 재건축 사업지를 수주하려는 움직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신탁 수수료도 좀 많이 낮아졌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좋은 재건축 단지들 뭐 이런 것들은 1% 미만으로 이제 신탁 수수료 책정이 되기도 하기 때문에 예전보다 신탁 수수료는 많이 줄어들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신탁회사는 또 금융회사이기 때문에 저리로 자금 조달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요즘같이 이제 금리가 높은 때에는 비교적 이제 저리로 이자 부담을 좀 줄일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고, 또 이제 그 시공사와 협상을 할 때도 뭐 기성고에 따라서 공사비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가게 되면은 조합 방식에 비해서 시공사가 좀 위험을 부담해야 되는 부분들이 줄어들기 때문에 좀 우량한 시공사가 좋은 조건으로 시공 그사 입찰에 들어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진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공사비 자체도
많이 낮아져요. 그래서 조합 방식으로 할 때는 보통 이제 분양불 방식으로 하다 보니까 시공사에서는 좀 공사비가 미지급될 수 있는 위험을 떠안고 공사 계약을 체결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공사비를 높게 책정하죠. 그런 위험 요소들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근데 이제 신탁 방식 같은 경우에는 신탁사에서 자금이 대여가 되잖아요. 그럼 공사비도 이제 기성고에 따라서 날짜 맞춰서 줄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이제 시공사에서도 이제 공사비 단가를 많이 낮춰서 실제로 이제 조합 방식으로 이루어질 때에 비해서 평당 40만 원 이상 이제 절감되는 효과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실제 이제 신림 1구역이라던가 뭐 북가자 6구역 그리고 뭐 신길 10구역 이런 데들도 지금 신탁사를 지정을 하고 나서는 굉장히 사업 속도도 빨라지고 또 일군 시공사를 좋은 조건으로 유치하는 뭐 이런 성공 사례들로 볼 수가 있어요. 또 신림 1구역 같은 경우에도 이제 신탁사 지정하고는 세대수를 한 1.5배 정도 늘렸거든요. 물론 여기는 이제 신통기획이나 이런 것들이 좀 포함이 되어 있기는 한데 뭐 이런 이제 그 사업성을 높이는 일들이 있었고 북가자 6구역 같은 경우에도 이제 그 아크로라는 브랜드가 있어요. 대림매. 근데 이제 하이엔드 브랜드죠. 근데 이제 강북권에서는 최초로 이런 브랜드를 달고 이제 짓게 됐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공사비도 한 15% 이상 절감되는 효과가 있었다. 그리고 이제 그 뭐 아까 말씀드린 뭐 신계 19역 이런 곳들도 이제 여기 같은 경우에는 13년 동안 거의 사업이 안 가는 사업지였어요. 그러다가 신탁회사가 이제 그 지정이 되고 사업 시행자로 그리고 나서 3개월 만에 이제 1군 시공사 대우건설을 유치하게 되는 뭐 그런 쾌거를 이뤘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어쨌든 신탁 수수료가 들어가는 거는 분명히 맞아요. 근데 이 신탁 수수료가 들어가는 만큼 그 이상으로 이제 비용 절감 효과가 분명히 크다라고 볼 수가 있어서 이제 이런 부분들을 좀 잘 따져보신 후에 신탁 방식 재개발 재건축으로 가셔야겠죠. 그리고 특히 이제 재건축 같은 경우에는 재건축 부담금이 참 이슈잖아요. 근데 이 재건축 부담금 자체도 신탁 수수료를 이제 공제를 해서 이제 산정이 되기 때문에 낮춰지는 효과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어서 전체적으로 따져보면은 사실 신탁 수수료가 뭐 한 1% 미만으로 정해진다라고 했을 때는 훨씬 비용 절감 효과가 클 수밖에 없는 거죠. 네. 자, 마지막 질문이 되겠는데요. 신탁 방식으로 재개발, 재건축을 해보고 싶어 하는 조합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이분들이 지금 고민을 해보는 게 신탁 방식으로 계약을 체결을 하고 난 뒤에 해지가 가능하냐. 왜냐하면 마음이 바뀔 수도 있는 건데 발이 묶일 수도 있는 거잖아요. 요 부분들 궁금해 하시는데 신탁 방식으로 계약을 체결을 하면은 해지가 어렵지 않을까요? 라는 질문을 주셨는데 과연 이 해지 정말 쉬운 건지 어려운 건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답변을 주시겠어요? 기존에 이제 신탁 방식 재개발 재건축이 활성화가 못 됐던 이유 중에 하나가 또 이제 불공정한 신탁 계약 조건이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그 국토교통부에서는 어쨌든 간에 그 신탁 방식 재개발 재건축을 좀 활성화하려면은 주민들에게 이런 부담들을 줄여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공정한 신탁 계약 체결이 좀 가능하도록 표준 계약서를 마련해서 배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과거에는 뭐 대표적으로 신탁 계약 해지를 하려면 전체 토지 등 소유자가 다 동의해야 신탁 계약 해지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는 경우가 꽤 많았어요. 네. 그러니까 사실상 해지가 안 되는 거죠. 근데 이제 표준 계약서 안에 보면은 신탁회사가 뭐 계약 체결하고 2년 안에 사업 시행자가 못 된다라거나 아니면 뭐 주민의 4분의 3 이상이 동의한다 뭐 이런 경우에는 신탁 계약을 해지할 수 있게 뭐 이런 부분들이 좀 현실적으로 바뀌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표준 계약서를 보급을 하더라도 사실은 이제 토지 등 소유자와 신탁회사 간에 어떤 계약 조건들을 좀 조율을 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사실 이 계약 체결을 할 때 이제 최근 같은 경우에는 신탁 회사에서도 좀 재개발 재건축 사업지 수주를 좀 많이 하려고 좀 경쟁적으로 들어오는 그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신탁 계약 조건 같은 것들도 잘 협상을 하셔서 좀 공정하게 체결을 하신다라고 하면은 이제 그 토지 등 소유자에게 좀 유리한 방향으로 신탁 계약들이 체결이 될 수가 있겠죠. 네. 자, 신탁 방식 재개발 재건축 관련된 궁금한 점들 Q&A로 다뤄봤습니다. 과연 이렇게 신탁 방식으로 개발을 하는 데 있어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냐라는 질문들 많이 있었는데요. 조합들의 의견들을 충분히 담아내는 그런 방식이다라는 것들 뭐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또 이 신탁으로 하게 된다면 여러분들의 집이 넘어가는 소유권이 이전되는 거 아니냐라는 뭐 참 우려들이 있었죠. 그런 부분들은 걱정을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신탁 관련된 수수료들에 대한 문제, 뭐 몇백억이 되지 않냐라는 거 생각들을 해봤는데 과거 대비했을 때 수수료가 굉장히 좀 낮아진
그런 수준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신탁 방식으로 만약에 하게 된다라고 했을 때도 계약도 해지할 수 있다라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장점들이 많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견들도 좀 수렴도 해볼 수 있고 소유권은 넘어가지 않고 수수료도 좀 남아졌습니다. 그리고 한번 시도를 해본 이후로 계약도 해지할 수 있다라는 이런 큰 장점을 갖고 있다라는 것들 잘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도시화 경제 플러스 오늘 신탁 방식 관련된 Q&A 다뤄봤습니다.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다른 세상을 맞이하라. 낡은 정보를 지워라. 새로운 감각을 익혀라. 변화하는 미래에 맞서라. 편향된 시각을 버리고 얽혀있는 도시 속 독보적인 가치를 쟁취해라. 당신이 만드는 미래의 기회, 도시화 경제.